안녕하십니까. 서열봉의 아단 법석 제71회차 서열봉입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김천에 사는 불자입니다. 근데 절에 다니면 대부분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데요. 어느 날 유튜브를 통해서 스님 법문을 듣다 보니까 스님께서는 기도를 하지 마라. 오히려 탐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엄청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우선 재방송을 들으셨다라고 하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고마움 전해 올리고요. 시간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요,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을 뜻하고요. 바로 붓다 다르마에서 불법, 붓다 마르가라고 해서 불도라고 하기도 하죠. 부처가 설한 교법이라는 뜻과 부처가 되기 위한 교법이라는 뜻이 있어요. 부처님께 비르라고 하는 가르침은 없어요.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서 각자 스스로 부처의 도를 이루어서 부처의 행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볼때 불교는요, 타 신앙에서와 같이 어떤 절대적인 신에게 무엇을 이루게 해달라고 빌거나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 가르침대로 내가 실천행을 하는 것이죠. 불교가 만들어진 동기를 보면은요, 부처님 당시에 인도를 풍미하고 있던 종교 사상을 보면요, 당시의 브라만들은 오직 자기들만이 브라만 신의 아들임을 자처를 해서 신과 교섭하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것도 자기들 뿐이라라고 했어요. 또한 자기들이 만든 베다 성전은 하늘에서 들은 스루티, 즉 신의 계시임을 강조를 해서요, 그곳에 씌여 있는 한 글자 한 구절이 모두가 절대적인 진리라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당시에 신앙관, 종교관을 살펴보면요, 그네들은 첫째 존우화작 인론이다. 부처님 당시죠. 존우화작 인론이다라고 해서 이 세계가 이루어져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전부 초월적인 신적 존재라고 그랬어요. 자, 타신앙에서 천지창조를 했다라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와 같이 모든 것은 신이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둘째로는 숙작인론이다라고 해서 바로 과거에 정해진 어떤 원인이 정해진 팔자와 같이 숙명적으로 신의 뜻에 따라 현재의 세계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계까지도 결정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셋째로는 무인무연론이에요. 이 세상의 온갖 현상에는 아무런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라고 했어요. 오로지 신에 계신 스루티에 의한다라는 주장이었어요. 근데 부처님은 이러한 이론들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의 의지를 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자, 신이 정해졌고 신이 앞길을 만들고 신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사상이 부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이성인데 왜 우리 인간의 의지를 빼놓고 신께 의지를 하냐?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사실은 브라만들은 모든 걸 신에게 빌었는데 인류 사상 최초로 부처님은 빌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해요. 신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부처님이 훌륭하다 소리를 듣는 것이죠. 당시 신앙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마침내 보드가의 조용한 보리수나무 아래 가서 진리를 깨닫고 그러한 진리를 세상에 나와서 설하는 것이 바로 불교예요. 부처님 가르침이 신을 믿거나 의지하고 기대지 않는 무신교의 유교, 도교, 불교 가운데 우리 불교는 마치 유교, 도교와도 같은 철학이고 윤리고 도덕이기도 하지만요. 종교 구성의 3대 요선인 바로 교주, 교리, 교단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세계 유일한 종교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유교는 공맹 사상을 배워서 성인이 되는 것이고요. 도교는 도장 사상을 배워서 성인이 되는 것이.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부처가 되는 것이지 신을 믿는 유신교의 타신앙처럼 미신처럼 빌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불교의 가르침은 인과연기법이란 말이죠.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스스로 원인을 만들어서 그 원인에 따라 스스로 결과를 받는 자업자득, 자작자수의 사상이지 신에게 빌고 매달려서 기원하는 것은 아니죠. 명심보감이나 사서오경을 읽으면서 남편이나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빌지 않잖아요. 그와 같이 부처님 경전을 읽으면서
무얼 이루게 해달라고 빌거나 매달리는 것은요, 올바른 부처님법도 아니고요.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고 강조했던 바라문들의 사상이기도 하지. 그리고 오겨 장이나 기도를 하자면요, 무얼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매달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공안이치를 아는 버리고 비우는 기도,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라고 스스로를 다짐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올바른 불자님 되시 기원 드리면서요, 서일봉의 아단법석 제 7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